오늘은 간과 통증 치료에 쓰이는 개양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양귀비는 본래의 양귀비와 많이 비슷한 꽃이 피기 때문에 개양귀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꽃양귀비와 애기아편꽃, 물감양귀비, 우미인초 등으로 널리 애칭에 쓰입니다. 꽃은 5~6월에 붉은색으로 피게 되고 최근 개량으로 흰색과 보라색 등의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꽃은 가지 끝에 일송이씩 달리고 개화 전에는 밑을 향하다가 위를 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줄기 전체에는 잔털이 많고 높이는 8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아편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아편의 재료가 되므로 법적으로 일반인의 취급이나 재배가 금지되지만 개양귀비는 아편 성분이 없는 품종으로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큰 차이점은 관상용 개양귀비는 줄기가 거칠면서 털이 많은 게 특징이지만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털의 유무에 따라 이두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꽃에서는 개양귀비 꽃은 검은 반점이 없습니다. 양귀비 꽃은 검은 반점이 있으면서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열매는 개양귀비가 도토리 모양으로 작으며 양귀비 열매는 동그랗고 다소 큰 편입니다. 그 밖에도 양귀비는 꽃대와 잎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지만 개양귀비는 그렇지가 않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양귀비는 이처럼 강가나 냇가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도로변이나 풀숲 야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약간 차며 알카로이드계 유독성 물질이 몇 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폐심장에 들어가고 여춘화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특히 꽃에는 당뇨병을 개선하는 글루코사이드와 시아니딘이 들어있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메코펠라르곤인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자에는 지방류가 47.6%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리놀렌산 6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리실험 보고에 의하면 개양귀비 유즙에서 몰핀과 코데인 성분이 마취와 진통 및 진정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픈 통증을 줄이는 진통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쑤시고 통증이 오래갈 때 식물체 전체를 뜯어말려 다려 먹으면 금방 먹게 됩니다. 한방 및 민간에서는 주로 요통과 다박상 관절염, 전신마비 신경통 및 다양한 통증 질환에 쓰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흥분과 수면 효과도 보여 불면증과 우울증을 개선할 수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프로토핀과 크립토핀 성분도 검출되어 항암 효과와 항염작용, 통증작용으로 의약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에서는 이들 추출물을 이용해서 신경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국소마취 치료제에 이용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수술 후 진통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위중한 환자 및 말기암 환자들에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개양귀비 추출물로 자극한 간세포에 대한 생존율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고 생리활성을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포 내 수거활성과 항산화 효소활성은 모든 추출물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개양귀비 잎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잎의 페놀라 함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개양귀비 전초 추출물 중에서 잎에서 간세포 보호 효과가 가장 우수함이 나타나 생리활성 물질로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잎을 건조시켜 하루 3~5g씩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줄기와 꽃을 포함시켜 쓰기도 합니다. 개양귀비는 조금 찬 기운이 있으므로 여기에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쓴맛과 독성을 해독 및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은 7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으며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사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과 소화기가 약한 사람과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해서 나중에 다시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미비해지고 빨리 쉬거나 변질이 되므로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양귀비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과다 복용하면 체질에 따라서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과 털 알러지가 있으신 분과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당뇨 및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에 내성이 생겨 약효가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